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차! 아유, 이거 TV가 굉장히 크니까 이거 참 좋구만. 아, 얘들아, 아빠 여기 지금 거실 이거 구조 좀 바꿔야 돼. 얘들아 좀 저쪽 가서 놀아, 좀 저쪽 가서. 집이 넓어졌다. 집이 넓어졌다. 뿌숑 뿌숑 뿌숑. 아, 여보. 왜요? 아, 이거 TV 바꾸니까 진짜 좋다, 그치? 그러니까 월급 아껴서 이런 TV도 사고 날 드라마 짱짱하게 볼 수 있겠어. 어여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단 이 소파 좀 핫, 소파도 핫, 핫, 핫 TV 핫. 새로운 TV. 아, 내가 좀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아빠 여기 지금 그 공사해야 된다니까. 여기 좀 바꿔야 돼. 공사해 하면 되잖아. 우린 놀게. 맞아. 신경 쓰지 마. 아, 여보, 여기 그럼 부엌도 여기 좀 바꾸자. 부엌 하이. 할! 아, 의사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 여보 저기 소파 좀 저기서 놀라고 저기다가 앞에 TV 앞에다가. 아이, 알았어요. 야, 얘들아, 아, 야. 아이, 슬라이더. 왜 니네 방에서 안 되고 여기서 놀아? 아이, 좀 비켜봐 좀. 여기가 넓으니까 그렇지. 맞아. 아이, 소파를 놓을 수가 없네. 놓을 수가 없어. 소파 놔줘. 진짜. 아이, 소파. 의자도 놓고 이렇게 했다. 아, 야, 야, 봉세 여기, 야, 하지마. 별로야. 뭐가 별로야? 딱 마음에 드는구만. 별로야. 아, 알았어. 기다리니 별로야. 애들아, 이것 봐. 아, 짜자잔. 어, 돈이다. 어, 돈이다. 우와. 아. 애들아, 아빠가 되게 오늘 거실 이거 쉬는 날에 이거 바꾸려고 좀 고생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봄수랑 요루랑 10,000원 줄 테니까 나가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좋아 빨리 나가 아빠. 근데 10,000원 가지고 되겠어? 10,000원 더 줘. 저 10,000원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아이, 2만 원. 자, 됐지? 3만 원이다. 그럼 가자. 막 갔다 와, 빨리. 아이, 진짜. 역시 내 자식들이야. 돈 밝히는 거 하나로. 애들이 나가니까 정 너무 조용하네. 너무 조용해. 아우, 너무 행복하다. 여보, 저기 소파 좀 갖다 놓고 저기 그 위에 창고 그거 옛날 자재들 그거 빨리 내다 버려야 돼. 그거 이제 해야 돼. 알았지? 아, 여보가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아이, 같이 해야지. 냉장고도 여기다 놓고. 아, 알았어요. 아, 여보, 이거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유, 이거 거실 넓어졌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집 부잣집 같아.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오, 컷, 됐어, 오케이. 아, 잠깐만, 여기서 한마디 해야겠다. 뭐 하나 부족하다고. 그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부족하다고 할까? 아, 테이블. 할게요. 스마이크, 스마이, 스마이, 액션. 아, 여보. 응. 아, 저 거실 대충 다 이렇게 꾸민 것 같은데 이거 테이블이 없네 앞에. 어, 어쩐지 허전하다 했네. 테이블이 없네. 여기다 테이블 딱 놓으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보? 왜요? 테이블 놓으면 되잖아요. 아, 테이블 안 사왔잖아.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유라, 내가 밀어줄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스크림 먹어봐서 하다다다다. 아하! 야, 너 오빠한테 하려? 너는 어? 너 오빠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오빠지만 내가 또 누나거든. 왜? 그냥 오빠는 그치? 멍청하니까. 그건 맞아. 아이스크림 먹고. 근데 그나저나 너무 심심하다. 맞아, 그 집에서 노는 게 더 재밌었는데 왜 여기 와서? 아, 그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남남. 탓. 야, 베이트하자고 해 이제 공개적으로. 재밌는 거 나왔다고 따라오라고. 오케이 스마일 켜. 스마일 액션. 아, 맞아, 요리야. 하? 우리 재밌는 거 해볼래?
무슨 재밌는 거? 아, 그 나 그 뭐야 친구가 알려줬는데 학교에서. 학교에서 오빠가 친구도 있어? 그 옆자리에 앉은 애가 알려줬는데. 벨티 알아, 벨티. 벨티? 그게 뭔데? 배를 누르고 튀는 거야. 오, 완전 재밌겠는데? 그거 해볼까? 우리 옆집 사람, 옆집 아저씨 거 해볼까? 좋아. 벨티 하러 가당! 출발! 좋았어, 요리야. 이 집. 이 집을, 벨티하고 도망가는 거야. 아 근데 여기 되게 무서운 아저씨 사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 여기 무서운 아저씨 산다고? 요루도! 아. 오빠가 인생 그렇게 쉽게 살면 된댔어 안된댔어? 안된댔어 예 몇 년 살지도 않은 게 여기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우리 때는 말이야 오빠랑 나랑 1년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조금 무서운 아저씨일수록 더 스릴이 있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스릴 있게 살아야 된다 아 알겠어 우리 벨트 하는 거다 그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누르고 도망가자 하나 둘 셋 예 누구세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우씨 어떤 놈이야 이씨 탁벌잼 재밌어 쓰질 넘쳐 한번더 하자 좋아 하나 다 하나 둘 셋 니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이씨 어떤 놈이야 걸리기만 하면 뚝배기를 가지고 했어 아저씨 바보 유라 너 여기 있어 알겠어 내가 빨리 가자 야! 어떤 놈들이야 잡히면 잘 가만두지 않겠어 에? 아저씨 바보다 봐 바로 여기 있는데 이것도 못 찾냐 여기 바로 있는데 완전 바보네 바보 어떤 놈이 자꾸 배를 누르고 도망치는 거야 잡히면 죽여버리겠어 내 소중한 인형 놀이 시간에 말이야 아빠 왔어 공순아 에 아빠 오셨어요 아빠 왔단다 우리 공순이 어디 공순이 오늘 뽀뽀 한번 할까? 공순이 우리 아빠랑 뽀뽀 한번 할까? 자 어디? 누구야? 야! 누가 자꾸 소중한 공순이 짱과 뽀뽀를 방해하는 거야? 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아 여보,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남은 돈으로 이거 테이블 좀 사올게 알았지? 그래 테이블 없으면 커피 마실 때도 불편해 갔다 와 알았어 아이 테이블을 깜빡하고 안 샀네 TV하고 냉장고랑 다 샀는데 왜 테이블은 깜빡했을까? 저기 가구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좋았어 열어 뭐야? 한 번 더 한다 가자 뭐야? 누구야? 아이 뽀뽀 한번 하겠네 진짜 한번 더 아빠 안녕 야 봄수랑 요루 여기서 뭐하냐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지 아빠가 다 봤어 니네 저기 옆집 아저씨네 그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 봤어 야 니네 벨티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안 돼 맞아 아빠 그러면 안 돼. 아 니네가 있잖아. 아빠 쫓아냈잖아 집에서. 아니 니네 엄마한테 다 말해야겠다. 엄마한테 혼날 준비해라. 싫어.
안돼. 아, 아빠 나 테이블 사고 집에 들어갈 테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알았어, 빨리 집에 먼저 들어가. 아빠. 아 왜? 야 봄수 유루루 빨리 집에 가. 어? 에이, 아빠도 한번 해보지. 에이. 야 배티가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 이따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왜 나쁜데? 엄마도... 왜 나쁘냐고? 야 범죄야. 얼마나 재밌는데? 야 니네 이따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한테 혼날 준비해. 회초리 맞을 준비해라. 미워. 아니 미워. 빨리 집에 가. 에이 이거 애들이 배티를 하고 있었네. 아휴 나도 어렸을 때 참 배티 많이 하고 재밌어 했는데. 아휴 추억이다 추억이야. 어떤 놈이 자꾸 내 미미짱과 알콩 수이짱과 뽀뽀타임을 방해하는 거야. 에, 그 녀석을 좀 잡아야겠어. 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함정을 파야지. 이렇게 아주 잔인한 함정을 다 죽였어. 잡히면 이제 죽을 줄 알아. 아 이거 테이블 샀다. 집에 가서 테이블 설치해봐야지. 아유 벌써 이렇게 저녁이 되었네. 어? 저기 요루하고 봄수가 벨트했던 그 집이잖아. 아유 나도 진짜 어렸을 때 벨트 진짜 잘하고 진짜 재밌게 놀았었는데 나도 옛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한번 딱 한 번만 벨트 한번 해볼까? 호호 좋은 생각인데? 안 걸리겠지. 뭐 그런 맛에 하는 거니까. 도망가자! 누구야? 어 뭐야? 어? 어? 너 딱 걸렸어. 아! 어? 이거 뭐야? 전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휴. 너... 그 양 얼굴 보니까 어른 같은데 그쪽 양반이 아침부터 자꾸 벨트한 거 맞지? 아니 아침부터 안 했어요. 저 처음이에요. 진짜인데. 거짓말 치지 마. 아! 아 뭐야 이게 어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예 오늘 죽을 줄 알아. 어? 너 끝났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아니 여보 여기서 뭐해요? 아 뭐야 아빠 이상한 아저씨랑 바람 피고 있어 엄마. 여보 이러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이쪽 양반이 아침부터 지금 벨트를 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아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심심해가 오다가 옛날 생각도 나서 벨트를 했는데 딱 걸렸다. 자랑해요. 나이 지금 지긋하게 먹고 전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빠 유치해. 진짜 벨트나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가 나이는 먹었지만 저희가 잘못 기른 제 탓이에요. 니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우리 아빠를 왜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지? 우리는 벨트 우린 벨트 한 적이 없는데. 없는데. 아이들이 참 유식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라는 사람이 베트남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야, 죄송할게요. 아저씨 아침부터 베트하는 건 요루하고 봄수예요. 제 아들하고 딸인데 혼 좀 내주세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빠 야, 이제 하다 벨트도 하다 못해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하는 거예요, 여보. 요래야 우린 가자. 아 정말 실망했다. 아 진짜 아빠 커버를 쳐주려고 해도 이렇게 나올까 나 진짜 억울해가지고 살겠다 이거. 아씨 저 아니라니까요. 돈 없어요. 아침부터 그냥 안 그랬어요. 자 어디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안돼.